자, 이제 글쓰기에 대한 폼을 한번 해볼 텐데요. 리스트는 뭐 잘 됐습니다. 잘 되고, 동작도 잘 되고, F키 눌러서 보시면, 클릭하면 이제 글보기로 잘 넘어갑니다. 글보기에서 리스트로 넘어가는 거 한 개 만들어야 되겠네요. 다시 돌아오려면 되게 힘드니까. 자, 글쓰기를 클릭하면 넘어가기까지는 하는데, 여기 글쓰기에 해당되는 뭐 내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글쓰기를 할 때는 사용자한테 어떤 거를 받아내야 할까요? 게시판에 글쓰기 합니다. 뭘 입력하라고 뭘 해야 되죠? 내용, 이름, 제목. 예, 요 세 가지는 보통 입력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제목, 내용, 작성자. 이렇게 해서 작성자 이름, 작성한 사람. 그래서 입력하라고 해서 이제 입력란을 만듭니다. 그런 거를 이제 폼 태그 안에다 다 때려 넣으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야, 이거 디자인 만들려면 되게 힘들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부트스트랩의 그 이쪽 왼쪽에 캐테고리 중에서 보시면 이제 그 폼스 밑으로 이렇게 롤을 돌려가지고 하시면 폼스가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폼스. 눈 좋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시력이 점점 침침해지긴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보입니다. 예,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폼스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 나옵니다. 지금 뭐 이메일 패스워드, 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이메일 이렇게 집어넣는 이 정도로 해서 한 개 이제 타이틀 제목 같은 거 집어넣으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한 개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이거 두 줄, 세 줄 이런 건 필요 없고, 맞죠? 그 한 줄에 이제 두 칸, 세 칸 이렇게 이어붙이기 하는 거는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은 건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풋스, 그 밑에 폼스 밑에 인풋스 2도 있으니까 인풋스 클릭하면 여기에 텍스트 에러가 있습니다. 열어주고 쓰는 거. 아시겠죠? 열어 쓰는 거. 그래서 텍스트 에러에 해당하는 요 네임 여기 있네요. 요 네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고요. 라이터에. 그 다음에 코멘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내용 부분을 이렇게 써가지고 쓰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쓰면 되겠네요. 텍스트 에러 써가지고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다 찾았습니다. 아시겠죠? 예. 컨테이너 만들고 주어 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저 선생님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그 writeform.jsp 가시고요. 맨 처음에 body 부분, slash body 부분 위에, 이제 slash head 위에다 library를 먼저 등록합니다. list.jsp 위에 library 등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네요. 라이브러리 등록 주소까지 다섯 줄을 복사하시고요. writeform.jsp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한 개 해둡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등록을 하셔야 뭐 부트스트랩도 쓸 수 있고 jQuery도 쓸 수 있고 아시겠죠? 이런 것들 다 작성할 수 있으니까 쓰세요. 저장하세요. 그래서 CDN 방식으로 라이브러리 등록을 먼저 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하시는 거는 body에다가 컨테이너를 만들어라. 자, div 해가지고 박스를 만들고 클래스 이거 다치 귀찮으시면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컨테이너 자 슬래시 div 지우시고요. 슬래시 body 바로 위로 해서 슬래시 div를 만들어라. 컨테이너 만들어서 담고 있죠. 되시겠죠? 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컨테이너 만들어서 글쓰기에서 이제 새로 고침하면 컨테이너 담겨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아시죠? 자기가 알아서 저장해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폼 태그, 이름 집어넣는 거, 뭐 제목 집어넣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인풋도 있고 인풋스도 있는데 여기 텍스트 에러요. 쓰면서 요거 네임을 타이틀, 요거 네임을 타이틀과 이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거. 여기 보시면 div가 이렇게 있으시고요. div. div에서 한 개 입력할 때마다 클래스 폼 그룹이라는 걸 만들고 입력하는 란에는 폼 컨트롤이라고 한 게 만들었다. 되셨나요? 네. 네. 별거 없어요. 아시겠죠? 내용 별거 없고요. 나머지도 적정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 try yourself를 클릭하시면 이 폼 태그를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폼 태그를 어떻게 만들었냐 보시면 여기 그냥 슬래시 폼 그냥 만들었네요. 슬래시 폼 만들고 div를 때려놨어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예, 때려놨다. 별거 없죠? 예, 그냥 폼 태그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폼 태그를 한 장 여기서 폼 태그 만드세요. 슬래시 폼. 만들었네요. 여기 액션에서 슬래시 폼. 버튼이 있는데 버튼은 이제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내비두시고요. 등록. 맨 처음에 제목을 입력하세요. 제목.
제목은 아까 네임 만드는 거 똑같이 여기 네임 이렇게 네임 만드는 거 네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div/div까지 복사 여기 한 개 입력하는 것마다 폼 그룹이라고 쓴다. 됐죠? 여기다 붙여넣기 됐죠? 썼습니다. 썼고요. 잘 보시면 폼 태그 만들었고요. 메소드나 액션은 그냥 내비뒀습니다. 클래스 폼 그룹 한 개 입력할 때마다 폼 그룹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죠. 맨 처음에 입력하는 게. 자, 제목이라고 씁니다. 자, 여기다 제목이라고 씁니다. 제목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정보에다가는 타이틀로 담을 겁니다. 클포 타이틀, 아이디 타이틀, 아이디 타이틀, 아이디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임입니다. 네임. 네임 이꼬르 타이틀. 됩니다. 그 입력할 때에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디는 화면에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주로 아이디를 찾아라 할 때 샵 해가지고 아이디 쓸 때만 이 아이디를 사용하고요. 이건 데이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넘어가는 건 네임입니다. 아이디보다 더 중요한 건 네임입니다. 아시겠죠? 데이터 처리할 때. 그래서 네임과 자바의 프로퍼티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이랑 맞춰줘야 한다. 맨 처음에부터 얘기했죠? 확인단에서 DB로, DB단에서 DB에서 화면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 맞춰야 자동 안에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이름부터, 이름 뭐라고요? 네임. 아, 타이틀. 여기 네임이 타이틀. 아시겠죠? 그러면 이쪽에 프로퍼티 이름이 타이틀. 데이터베이스 컬럼 이름이 타이틀. 되셨나요? 다시 한 번. 지금 네임에다 타이틀을 썼잖아요. 넘어가는 네임 타이틀. 아시겠죠? 네. 그럼 작업단에서는? private title set title property니까 setup vector가 그 property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DTO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고요. 걔를 DB 쪽에 가서 보드 뭐 테이블에다가 컬럼 이름 뭐라고요? 타이틀. 이쪽 타이틀, 얘도 타이틀, 얘도 타이틀. 자바 변수 위에 따라 선언할 때 거기서 자바 변수 이름이 아니고 자바는 private이잖아요. DTO 자체가 프라이빗이죠? 네. 프라이빗이면 같은 클래스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아, 그럼 밖에서 접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게타세터. 예, 걔를 의미합니다. 게타세터. 그러니까 세터니까 set title 이렇게 된다고 해요. 네, setter, set title. 네, 아이디가 데이터베이스 하고 네임이 여기 웹 페이지에 접속. 네네, 거기서 넘어가는 네임이 여기 네임이에요. 거기서 if에서 네임이 여기 네임이에요. 되시겠죠? 예,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맞춰줘야 되고요. 자, 됐으면 제목 됐습니다. 제목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내용이 있어야 되죠. 내용 찾겠습니다. 이제 잘 찾는 게 일이에요. 자, 내용은 이제 텍스트 해야 돼요. 여기 있죠? 컨텐츠. 여기는 div에 해당되는 걸 복사합니다. 이렇게 복사하세요. div부터 슬래시 div까지 복사. 자, 마련해둔 데다 붙여넣기 내용. 여기다 이제 컨텐츠 대신에 내용이라고 씁니다. 내용. 내용은 컨텐츠. 커맨드가 아니고 컨텐츠로 쓰시죠. 컨텐츠 쓰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도 컨텐츠. 아이디 컨텐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임. 이꼬르. 컨텐츠. 되시겠죠? 예. 텍스트에 컨텐츠라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라고 작성을 해드렸고요. 자, 텍스트 에어리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으냐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은 뭐 제목 줄여서 쓰면 되니까 제목을 복사해서 컨트롤 알트 밑으로 내리고 알트 키만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 얘가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 위로 알트 키만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이동이 된다고요. 아시죠? 위아래로. 자, 쓰시고요. 이제 제목 대신에 라이터, 내용 작성자죠. 작성자를 해라. 작성자는 라이터. 포 라이터 WRT야. 포가 원래 아이디랑 맞춰주면 됩니다. 얘를 위한 라벨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포와 아이디의 이름을 맞춰주면 되는데 여기도 라이터. 그 다음에 네임도 라이터. 됐습니다. 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버튼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버튼 태그와 크롬의 버튼 태그는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의 버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잠깐 띄고 btn-default btn-default 부트스트랩의 버튼은 css로
디자인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네, CSS 적용해서 모양을 똑같게 되도록 만든 거고요. 그냥 버튼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버튼과 크롬의 버튼이 서로 틀려요. 그래서 버튼 모양이 서로 그 내가 생각했던 모양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시면 CSS가 맞춰주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됐으면 이렇게 가셔서 이제 폼 태그 글쓰기에서 F5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었나요? 깔끔하죠? 핸드폰으로 보셔도 저희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보시려면 이쪽에 제 IP를 알아야 되는데요. IP를 아는 방법, IP 컨피그, 명령 프롬프트. 윈도우즈에서 오른쪽 화면 누르시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IP 컨피그, 컴피그, 엔터. IP 컴피그, 엔터. 치시면 자기 IP가 나오거든요. IP가 나오는데 이때 같은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컴퓨터 지금 사설 IP이기 때문에 같은 IP에 들어 있으려면 와이파이가 잡혀 있어야 돼요. 와이파이가 지금 현재 그 5층에 해당되는 와이파이가 있죠. 그래서 500유로 연결돼 있네요. 이제 제가 500유로 연결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크롬에다가 IP 어드레스 치는 거예요. 192.168.8.0.0. 제 번은 51번. 그 다음에 슬래시 치셨고 보드 이라고 칩니다. 슬래시 예? 크롬만 아니요. 브라우저는 다 돼요. 브라우저. 핸드폰 브라우저. 핸드폰 브라우저는 다 돼요. 그 다음에 보드 board 슬래시 치시고 리스트.jsp 원래 리스트부터 시작하니까 리스트.jsp 해가지고 실행을 하세요. jsp 해가지고 이동해서 실행하시면 그 여러분들이 작성한 걸 볼 수가 있으신데 아주 깔끔하게 이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 깔끔하게 대한 걸 볼 수 있고 글쓰기를 클릭하면 글쓰기가 이렇게 글쓰기 디자인과 깔끔하게 잘 되고 있죠. 핸드폰으로 했을 때 적용을 시켜서 하시려면 부트스트랩을 써라. 아시겠죠? 부트스트랩을 쓰려면 부트스트랩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와이파이에 접속이 돼 있어야 되고요. 와이파이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쓰기까지 되셨고요. 등쓰기를 하시면 리스트로 다시 오죠. 그래서 글쓰기에서 뭐라 하신 후에 그 핸드폰으로 봤을 때도 핸드폰으로 잘 봅니다. 글쓰기 하시고 뭐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등록을 누른 다음에 오시면 리스트로 잘 들어옵니다. 이제 글 제목을 글 한 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글보기까지 이동하는 건 잘 했습니다. 얘 자체를 어디에 담으시라고요? 부트스트랩 적용하시면서 컨테이너에 담아라.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뷰.jsp 가셔서 맨 처음에 여기 슬래시 헤더 요 위에다가 라이브러리 등록 여기 라이브러리 등록한 거를 복사 그 다음에 뷰.jsp에다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라이브러리 등록을 좀 해주세요. 됐죠? 네. 자 라이브러리 등록을 하시고 바디 바로 밑으로 div 잡으시고요. div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 라고 써주세요. 슬래시 div는 슬래시 바디 바로 위로 써주세요. 됐습니까? 네, 바로 위로 써주세요. 자, 쓰였고요. 저희가 데이터 글보기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테이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테이블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테이블 태그를 쓰시면서 여기에 이제 클래스 이꼬르 테이블이라고 쓰시면 부트스트랩에서 테이블이 먹는다. 이해되시겠죠? 테이블이 먹는다. 예, 작성이 됐고 그 한 줄은 TR 그 맨 첫 번째 줄은 번호, 그 다음 줄은 제목, 그 다음 줄은 작성 내용, 그 다음 줄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이런 순으로 이제 보여주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TR부터 슬래시 TR 사이에다가 TR 슬래시 사이에다가 앞에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TH 앞에는 제목에 해당이 되고 슬래시 TH 자에 여기다가 이제 번호 예, 쓰는 거죠. 번호. 그 다음에는 데이터에 해당되니까 td 이렇게 쓰시고 td/td 사이에다가 번호 말고 여기다가 번호는 뭐 10번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예, 두 칸 td 하나 th 하나 td 하나 th
이게 되어 있었고요. 여기 빨간 줄로 오류가 막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거 오류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거 오류 아닙니다. 원래는 슬래시 TR이 여기 슬래시 TR에 맞춰서 썼죠. 이러시겠죠? 그 요거는 아까 난 오류가 해소가 안 된 겁니다. 해소가. 왜냐하면 JSP는 뭘로 만든다고요? 자바로. 자바 만든 거를 다시 클래스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이제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면서 여기 오류가 났을 때 저장하면서 그 내용이 다시 적용이 돼서 빨간색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얘기예요. 이럴 때는 이제 뷰.jsp를 일단 닫고 다시 뷰.jsp를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어? 똑같이 있네요? 이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야 환장하겠다. 지금 얘는 그 이쪽에서는 빨간 소리 나는데 얘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 XP가 없죠.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오류가 있는데 이따가 나오는데 컨트롤 X 컨트롤 V 저장 정도 여기 맨 끝에 아무것도 없는데 XP 나죠? 예. 없습니다. 오류는 아, 껐다 켜기 전까지도 해결이 안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쓰시고요. 아, 됐죠? 그리고 이제 그 TD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TR을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목 번호, 그다음에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뭐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개는 번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저희가 제목에 대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제목은 뭐 JSP란 뭐 이렇게 JSP란 무엇입니까?라고 이제 물어봤고. JSP는 웹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이제 내용에다가, 여기다가, 그 내용이 웹 프로그램입니다. 했었고요. 웹 프로그래밍입니다. 자바 기반. 여기 엔터 한번 쳤고요. 엔터 쳐서 이제 쓰시면, 여기다가 이제 자바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두 줄 썼어요. 이거 엔터 쳐봐야 얘는 무시, 왕무시 나옵니다. 왕무시. 이렇게 엔터 쳐봐야. 아시겠죠? 네. 왕무시 당할 걸 생각하고 이제 그냥 써놨어요.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먼저 들어왔죠? 작성자. 내용 작성자. 작성자는 이영환. 지금 하드코딩 하고 있습니다. 이영환이고, 그 다음에 작성일. 작성일은 오늘 2020년 11월 20일. 오늘이고. 그 다음에 조회수. 조회수. 조회수는 10. 아, 다 5번을 했죠? 5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제 수정하고 삭제도 테이블 안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안에 집어넣는데, 이렇게 어설픈 것들은 TH는 아니니까 TD로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 여기다가 TD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버튼을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그,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한 칸이라는 겁니다. 위에는 두 칸, 밑에는 한 칸. 요 한 칸이 여기에 맞춰서 디자인 된다. 아시겠죠? 되나요? 그래서 요걸 합쳐가지고 나 두 칸으로 인정해줘 라고 해야 된다. 되셨나요? 그때 쓰는 게 칼럼스판. 그래서 칼럼스판 이렇게 쓰시고 2, 나 두 칸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두 칸이 되고요. 자, 우리가 배웠던 수정 클래스 이꼬르 버튼이에요. btn 클래스 이꼬르 btn 한칸 띄고 btn 다시 디폴트 이런 이제 그 부트스트랩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자꾸 쓰다 보면 암기가 됩니다. 몇 가지들은 다른 것들은 찾아가지고 저도 하는데 이런 뭐 btn 같은 것들은 그냥 암기가 그냥 됩니다. btn 뭐 워낙 많이 쓰니까 btn 다시 뭐 디폴트 뭐 디폴트로 그냥 씁니다. 전부 다 쓰시고 한 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로 가라고. 아, 지금 글보기로 하는데 리스트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리스트.jsp로 돌아가는데 리스트로 지금 리스트 이렇게 해서 한 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너무 빨리 휘치 나와서 다시 합니다. 그 테이블을 만드세요. 컨테이너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등록하세요. 등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바디 바로 밑으로 컨테이너 하게 만드세요. 컨테이너 됐죠? 만드시고 테이블로 만들 거고 테이블에 TR의 한 줄에 번호 데이터 타이틀에 해당되는 제목과 데이터 이런 식으로 넣어서
뭐 THTD 그 밑에도 TR 만들고 제목과 제목의 내용. 제목의 내용은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맞추려고 선생님 뭐라고 써도 선생님 꼭 맞춰서 이게 점 토시까지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대충 쓰시면 됩니다. TR의 내용이고 내용에 해당되는 거 대충 썼고 대신에 엔터 한 개 넣어주세요. 엔터 넣으시고 그다음 작성자 이름 썼고 작성인 썼고 조회수 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버튼을 넣을 건데 버튼이 이제 클래스 버튼이라고 써 있으니까 버튼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태그는 앵커 태그입니다. 앵커 태그인데 버튼처럼 동작을 하고요. 컬럼 스판 두 개를 합쳐서 한 개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게 두 칸짜리죠.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럴싸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내용이 그냥 합쳐져 버립니다.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됐죠? 엔터가 무시당합니다. HTML로 나타낸 것은 엔터든 스페이스바 여러 개든 무시당하고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면 태그를 한 개 더 붙여주는데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프리 태그입니다. 그래서 태그를 한 개 더 붙여서 자, 프리 이렇게 씁니다. 프리 태그라고 씁니다. 그러면 슬래시 td 안에다가 이렇게 슬래시 td. 태그를 쓰실 때는 포함 관계로 이렇게 얘가 이렇게 퓨리라고 써 있으면 td가 얘를 감싸고 있는 포함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서 태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엔터 친 것까지 나타나는데 이건 백그라운드도 살짝 나오고 그 이렇게 볼드도 살짝 나오고 보셨나요? 예, 이거를 고치려고 뭐 css 부분에 이제 발 있는 헤드 태그 부분에다가 CSS를 적용하면 잘 안 먹습니다. 안 먹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이제 프리 태그 위에다가 그냥 스타일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스타일 이렇게 쓰시고요. 태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스타일이 최우선으로 먹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BACK 백그라운드 없고요. None None입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볼더 테두리입니다. 볼더 테두리 없고요. None 이렇게 씁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냥 보기 이게 보기 좋다 하시면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야, 이것도 괜찮은데 뭐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내비두시면 되는데 새로 고침하시면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사라지게 하는데 그 내용 부분은 이제 약간 들여 쓰여야 되는데 이거는 그 마진 같은 거나 패딩을 전부 다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귀찮으니까 일단 색상만 색상이랑 라인 부분만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백그라운드 뭐 볼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에 해당되는 CSS는 프로그래머라도 잘 알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none이라는 것은 없앤다 이런 얘기예요. 설정한 것을 전부 다 없애서 안 하게 만들겠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적당하게 만들었죠. 그럼 이제 동작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고 글보기를 잡았어요. 수정 누르면 이제 수정으로 나왔는데 수정도 CSS 만들어야 되겠죠. 아, 부트스트랩 적용해서 내용 이제 하드코딩 하셔야 되겠죠. 삭제 누르면 리스트로 들어가고 글 누르면 뭐 9번 글 눌러봐야 그냥 10번으로 그렇죠. 하드코딩에서 데이터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되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글보기까지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야, 잘 되네. 그죠? 네, 마지막 이제 글 수정입니다.